예, 이번에 볼 거는 제 손에 들고 있는 광출력 포트예요. 와사비 망고에서 외부로 출력이 나가는 거는 광출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HDMI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블루투스 스피커고요. 예, 뭐 브릿지 T3400인가 그럴 거예요. 여기 광출력을 지원을 해서 이 스피커로 나오는 음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나 들리는 소리는 와사비 망고 자체에 있는 스피커입니다. 나쁘진 않아요. 예, 일단은 이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시고요. 이제 광출력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스피커 소리가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은 에스테틱에 가셨을 때 항상 10년이고 20년이 지금 더 자리를 하고 있는 게 보조파, 그러니까 스테디셀러거든요. 그 관식에는 안 바뀌어요. 그건 안 바뀌어요. 유행이 지금까지도. 근데 우리가 집에서 못했죠. 왜? 이 기술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요게 브라인이에요. 오, 예쁘다, 고급스럽다, 백화점에서 파는 거 진짜 다르긴 다르네 라는 생각 드시죠? 요게 저는 손 안에 싹 들어간 느낌도 좋지만 요 판이 넓어서요 관리하기가 쉽다는 것도 되게 좋아요. 맞고요. 사용법이요? 켰어요? 그냥 온오프 버튼 하나 누르죠? 요 아래 풀관리, 셀관리, 라인관리로 해서 중주파만 하고 싶어요? 고주파만 하고 싶어요? 요걸 나눠서 하실 수 있고, 저는 보통 무조건 이제 스피커를 바꿨습니다. 버튼 하나도 다 쉽게 조절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단계인데 1단계로 하세요. 스피커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. 저도 이제 한 달 하니까 3단계까지 갔거든요. 너무 대단하네. 왜 대단하네 소리 나오죠? 그렇게 해서 내가 소리가 너무 커서 줄이는데요. 자, 요렇게 네. 해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. 어디가 고민이세요?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에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, 2kg 소리를 내는 겁니다. 출력할 수 있는 포트가 아까 얘기했듯이 광출력이랑 HDMI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옆에 있는 그 오디오 입력 단자는 뭐 DVD 같은 거 연결해서 입력을 해서 이제 저쪽으로 나올 수 있게 뭐 TV나 아니면 광출력 나올 수 있게 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. 여기까지 해서 와사비 망고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